4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 지난달 18일 밤 음주 사고 낸 혐의 알코올 농도 0.08% 면허 취소 수준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리지 29 본명 박수영 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.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, 음주운전,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. 박 씨는 지난달 18일 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오후 10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. 사고 수습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서 박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.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08%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. 박 씨도 음주운전 사실을 현장에서 인정했고 택시와의 충돌은 인명피해 없이 경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